안녕하세요. 오늘 스타트업 CEO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란 주제로 설명드리게 된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우선 스타트업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반 창업과 스타트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과 일반 창업은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우선 먼저 일반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일반 창업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된 아이템을 가지고 단시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활동은 영업과 경영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스타트업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초기에 연구 개발 활동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연구와 개발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스타트업과 일반 창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서 이에 맞는 적합한 설립이나 운영 노하우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을 직접 하고 계신 CEO분들도 일반 창업과 스타트업이 많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세무 전문가나 전문가들 분들 중에서 스타트업 CEO를 위한 강의라고 해놓고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목은 스타트업이라고 써놨지만 일반 창업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놓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스타트업도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수익사업을 개시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자 등록은 평소에 사업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긴 하고 좀 생소하고 바쁘긴 하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사업자 세무서에 가서 하게 되면은 기간이 소요되긴 할지라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내용이나 준비 서류 유의해야 될 사항은 저에게 오늘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시중에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나 그리고 인터넷 서핑을 하시게 되면은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자세히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사업자 등록을 하긴 하겠지만 일정 부분의 요식행위나 형식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간단한 형식적 절차이긴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와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 적합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스타트업도 회사이다 보니까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세법은 크게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자로 나눠져 있고 이에 대한 세율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세법은 이익이 올라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세금도 적게 내고 관리도 쉽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매출과 이익이 상승해서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이 높아질 때쯤에는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로 법인 전환 등을 통해서 바꾸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만 스타트업이라 할지라도 창업 초기에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던가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법인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 결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 운영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회사 형태를 결정하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초창기 연구 개발 활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의 자금이 많아서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받게 되는데요. 자금 조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부 자금을 받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뭔가를 줘야 되는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자체가 대표자, 스타트업 CEO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어떤 지분 분산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물론 내부적인 계약을 통해서 뭐 체결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좀 번거롭고 어려운 절차가 될것 같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 운영상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면은 처음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연구 개발이 길어질지라도 외부 투자 기회를 자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법인 사업자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에서 법인 사업자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셨을 경우에는 주주 구성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객체는 대표자와 주주와는 구별되는 법률적 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익이 나면 좋겠지만은 뭐 손실이 나고 책임이 있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표자와 주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표자가 불법적인 일을 행했다던가 횡령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직접적인 소송이나 이런 걸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잘했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주의 경우에도 법인의 주식회사의 유언 책임이라고 잘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최초에 법인에 투자한 그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포기한다고 가정하면은 주주의 책임도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를 열심히 운영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잘 안 되고 손실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체납 상태까지 가게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법에서 과점주주라고 얘기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과점주주는 주주 본인과 그리고 가족 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집단이 회사 전체 주식의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 집단을 과점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점주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잘 운영되지 않아서 세금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에 연대해서 그 세금 체납에 대한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 탈세를 하거나 나중에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분산을 내놓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최초에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분산을 해놓으시게 되면은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외에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재무적, 비재무적 수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성공하는 스타트업 CEO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